네, 경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롤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레스텔의 마티형이자 오늘 생일을 맞아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텔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텔의 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레스텔의 그레이스 고우림입니다. 어느 것 함께 멋지게 저희의 에너지가 되어주신 저희의 스페셜 밴드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오늘 주차하기도 힘드셨을 거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오셨을 거예요. 공연 늦을까봐. 진짜 그 공연을 늦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저는 뭐 프레스텔라 활동할 때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뮤지컬 활동을 네. 할 때는 거의 매일 공연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마다 가끔씩은 자다가 문득 제가 눈을 뚝 뜨면서 몇 시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뭔가 공연에 이런 특별한 날에 늦는다는 건 굉장히 사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건데 공교롭게 제가 프레스텔라 그 미니 앨범 네. 월드트리 앨범 때 제가 각자 어떤 하나의 원수를 좀 담당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제가 하필 문을 담당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약간 저 죄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하늘이 그만큼 물의 신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좀 그만 축복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깊은 마음으로 하늘이 이미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예. 이제는 좀 이제 워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해! 그만해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조심스럽게 잘 오신 것만큼 사실 돌아가는 길도 정말 안전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발이랑 바지랑 다 젖었어요.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줄을 설 수 있는 그 대기 홀이 없대요. 아~ 그래서 우산을 네. 쓰고 다 줄을 서야 되는데 우산이 필요가 없다더라고. 비가 미치듯이 오니까. 그 분명히 이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뭘 위해서 왔는지 저희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지금 옷에 젖으신 이런 수분기들을 저희가 다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지나면 다 마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기나 네. 동기부여가 돼야 저희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오늘은 이 비를 뚫고 와주신 네. 이 관객분들에게 예. 옷을 잘 말릴 수 있는 열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먼저 미쳐 날뛰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즐겨야 두 배로 즐기시더라고요. 즐긴다라는 이 말이 약간 조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 왜냐면 지난번 청주 공연 때 형우 씨가 정말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본 저로서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니요, 그때는 즐겼다기보다는 뭔가 의무감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압박감도 있고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Save Our Lives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White Night, 백야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새롭게 싱글로 발매한 곡입니다. 이 노래로 말씀드리자면 후렴구의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ree Your Colors, 너 자신을 마음껏 보여주라. 그것이 진정한 유토피아로 걸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생각을 좀 담아본 그런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김에 오늘 두 분이 생일을 맞았으니까 오늘 두 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Free your color. Free your birthday and free your everything, everyone.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보면 여러분들 응원봉이 날라오면 그냥 죽어요. 네, 오늘 저도 생일 기운을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오늘 너무 기분이 들떠서 자칫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 눌러서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연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공연 타이틀이 더 라이트지 않습니까? 화려한 조명과 음악 연주들 그리고 저희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닿기를 원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라이트,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크로스오버의 공연이 어찌 보면 조금 무겁고 클래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예. 좀 진중한 공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 광주까지 찾아왔죠. 광주를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와, 진짜 많아요. 이분들의 편견을 저희가 오늘 깨기 위해서 더 라이트,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자, 더 라이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편견을 그냥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액티브한 공연이 포레스텔라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뭔가 수화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말해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저희가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빛들과 조명들을 준비하면서 저희 프레스텔라의 음악과 함께 풀어보았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재밌게 한번 이 더 라이트를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예. 잠깐 시작 전에 예. 음향 감독님, 저 아까 전에 인이어의 리허설 때 올렸던 그 그렇습니다. 방송소가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니까 또 지금쯤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송 나오고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뭐 본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제가 포레스텔라 우리 숙별 여러분들 덕분에 부르의 명곡 스페셜 MC로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조금 곡을 진행한 후에 한 번 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대답을 할지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에 두 곡과 함께 다음 곡까지 저희의 오리지널 곡으로 이어갑니다. 다음 곡 폴라이프 들려드리면서 또 광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